예, 저는 지금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가는 제주도 플러깅과 또 공연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 왔습니다. 확실히 제주도 오니까 하늘이 뻥 뚫려서 좋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하늘이 드넓은 제 마음 같은 그러한 공간이 항상 좋더라고요. 예, 이제 저희가 플로깅을 하러 가려고 옷을 활동성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자연을 위한 아주 좋은 일을 하러 지금 출발을 하겠습니다. 좋은 것 같은데 딱? 바람은 선선하고 태양은 뜨겁고 아예 열정처럼 안녕하세요.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들어있네요. 장갑도 있습니다. 물도 있습니다. 핫브레이크도 있습니다. 이거는 내가 나중에 가져가서 등산할 때 쓰레기 같은 거 주시면 좋겠다. 이거 사실 처음이 중요한 거거든.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. 이렇게 안 친다. 저희 팬분들은 어디 가든 티가 나네요. 단단한 착용감이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여기 큰 거 쓰레기 있다니. 거기 안 들어가요, 형. 편법 하시면 안 됩니다. 저 그런 거 안 합니다. 이거 하나만. 뭘 그렇게 찾았다. 야, 이게 많다, 이게. 물고기 잡는 느낌이다, 이거.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팬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좋네요. 스티로폼이 많네. 자연을 훼손시키지 맙시다. 이거 약간 뽑기 같이 생겼는데, 뽑기. 자, 먹어. 아, 거절한다. 쓰레기. 지휘를 하시는. 정관장님도 이거 좀 주세요. 오, 쓰레기 많이 주셨어요. 이게 생각보다 많네. 뭐야, 이게? 이거 박탄줄이야! 창렬하는 붉은 태양 날 향할 때. 이 모든 게 내 것만큼. 쓰레기다. KFC. 네, 예전에 여기서 알바했었는데. 이야, 신발다. 신발다. 몸을 찾게 하는 느낌. 머리를 스포가. 아싸. 지금 한 20, 30분 정도 플러깅을 진행을 해봤는데, 중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생각보다 이게 큰 쓰레기는 별로 안 보이고, 작은 쓰레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저거 뭐야? 물어. 갑자기 내 컨디션이. 세상 살이가 다 그런 거야. 뭔가 가진 게 많을수록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, 가벼울수록 앞으로 더 나아가기 쉽고. 쓰레기 모아주게. 집에 가고 싶다. 언제나 기다리. 이게 내 적성에 맞아. 현우님은 다 잘하십니다. 좋습니다.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쓰레기를 주니까 너무 좋은 경험도.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팬들이랑 같이. 다음에는 그 멤버들도 같이 와서 하면은. 아니야, 이정규로 오면 안 돼. 시끄러워.
시작. 랄랄랄라. 피치 내리지 마. 네. 원키로야. 시작. 랄랄랄라. 그렇지. 랄랄랄라. 랄랄랄라. 아무튼 오늘 생각보다 되게 즐거웠고 재밌었고 플로깅이라는 캠페인이 하나의 문화로서 좀 잘 자리 잡아서 누구나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버리는 사람들은 쉽게 버리지만 죽는 사람들은 허리를 숙여서 힘들게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 한 번쯤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? 쓰레기? 나 생각 좀 하고 쓰! 뭐야 나 아직 생각도 안 했어. 안 돼요 쓰! 이 쓰레기가 같이 쓰레기 줍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뛸게요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저희는 지금 아르떼 뮤지엄에 와 있습니다. 기다리시고. 되게 매력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지도 되게 궁금하네요. 전자파 측정기가 가져오더라고요. 좋았습니다. 뭔가 창작의 욕구가 막 숨솟는 것처럼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좋았습니다. 이제 저희는 김포공항에 도착했고요. 여기에 제로 웨이스트 라운지라는 캠페인을 하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QR코드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체크해야 되나 보다. 여기 섬을 뽑으면 된다고 합니다. 와, 체험의 길이 좋습니다. 이건 샴푸 린스 바디워시가 안에 들어있고요. 개명한 신주도 안 들어있다.